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영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금호 중앙여자 고등학교 소속 정지영입니다. 요새는 호주 관공서에 호주 국기와 호주 원주민 국기를 동시에 개항을 해서 이렇게 국기 두 개를 올려 보았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는 호주 시드니 출신입니다. 실제 그녀의 초기 인터뷰를 보면 호주 액센트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을 수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캔버라는 호주 원주민 언어로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호주 영어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동물이나 자연현상 등의 상당한 단어가 원주민의 언어에서 유래했다는 건데요. 캥거루, 왈라비, 왓벳, 고알라, 딩고, 부메랑 등이 이러한 예시입니다. 호주 원주민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에보리지널 피플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경멸하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는 인디지니어스 피플, 인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안이라고 부른다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중 어떤 동물이 좋으세요? 저는 저 웜뱃이 너무 귀엽습니다. 호주 영어 두 번째 특징은 축약입니다. 호주 사람들은 말을 정말 줄여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많이 들으시는 표현이 여러분 호주 가시면 특히 남자분이시면요. 아마 그데이 메이트일 거예요. 이게 좋은 날도의 친구야 이런 뜻인데 이 메이트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A 발음을 거의 I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굿아이 마이트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스트레이아가 되고 커퍼를 들으시면 아 이게 커버브 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맥도날드가 아닌 마커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 사람들은 왜 이리 말을 줄여서 할까요? 우선은 호주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상류층들이 쓰는 영어를 포시 잉글리시라고 하잖아요. 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주 영어가 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호주 영어는 오지, 즉 호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 아닐까요? 두 번째는 아웃백입니다. 아웃백은 호주 내륙의 황무지인데 이런 곳에서는 먼지나 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하면 이 아이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줄여 했다는 썰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가 영국인들이 죄수들을 싣고 와서 개발한 국가입니다. 당시 죄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서 발음이 꼬여서 말을 짧게 했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또 꽃가루가 너무 심한 해가 여러 해 지속이 돼서 호주 사람들이 영어를 할때 비음기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복합적인 거지 이유가 하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말을 줄일 때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을 장모음 오로 끝내는 건데요. afternoon이 arvo가 됩니다. 서비스 스테이션은 서브가 되는데 여기서 서비스 스테이션은 주유소입니다. 기름도 넣고 음료수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가는 거죠. 데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네요. 혹은 IE를 붙이고 끝발음을 E로 하는 거죠. 호주 사람들 육류 소비량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바베큐도 좋아합니다. 바베큐는 바비가 되는 거죠. 모스키토는 모지가 되는 거고요. Sunglasses는 sunnies가 그리고 self이라는 약자도 호주에서 나왔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규칙 중 하나는 마지막에 반모음 y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풋볼은 footy가. 아 여기서 호주식 축구는 럭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리팝은 롤리가, 브렉퍼스트는 브렉키가, 초콜릿은 초키가, 비스켓은 비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볼게요. 먼저 커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서는요, 숏 블랙이 에스프레소고요. 아메리카노와 그리고 롱 블랙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롱 블랙 둘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는 건 맞지만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물을 타지만 롱 블랙은 뜨거운 물 위에 에스프레소를 붓는 겁니다. 제 기억에 이 롱블랙이 아메리카노보다 크래미가 더 있고 좀 진했던 것 같아요.
다음 보실게요. 저희 no problem 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호주에서는 no worries나 no drama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cheers는요, 건배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재밌죠? take away는 take out의 다른 표현이고요. 뭐 쪼리 신발이나 수영복 이런 단어들도 한번 보시고요. I think 대신에 I reckon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음이요. 예나. 자, 요 표현 재밌어요. 실제 전형적인 호주 구어인데 한마디로 동의 안 한다는 겁니다. Yes, no. 결국 동의 안 한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거죠. a lot이라는 단어 대신에 heaps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heap 이 단어 자체가 더미, 무더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heaps는 a lot 대신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령 호주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sorry, come again, I beg your pardo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호주 분들이 친절하게 또박또박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호주 가시면 이 타라는 단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제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